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개장 초 16,660.15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16,572.55를 기록하며 약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1% 밀려난 4,237.74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개장 초 1,893.8로 사상 최고주를 경신했으나 0.11% 내린 1,888.77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3월 비제조업 지수가 53.1로 시장 전망치인 53.5에 못 미쳤습니다. 이는 전월의 51.6에 비해 상승한 것이며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50선을 웃돈 수치입니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ISM의 3월 제조업 지수는 전월 53.2에서 53.7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 6천 증가한 32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1만 9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이 지난 2월 연료 및 자본설비 부문에서 나타난 수출 부진의 여파로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무역수지가 42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며 1월 무역수지 적자 확정치는 기존 391억 달러에서 소폭 증가한 39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을 깬 7.6% 확대된 수치로 예상치는 1월보다 소폭 줄어든 385억 달러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논의 사실 언급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2%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는 0.4%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 등 0.1%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하며 추가 부양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CB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로 낮아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비전통적인 수단을 동원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겠다며 양적 완화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어떤 추가 부양책도 내놓지 않았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ECB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필요시에는 비전통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디플레 우려에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개입한 드라기 총재 발언 속에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서 닷새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2월 무역 적자가 5개월 내 최대치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시면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하고 16,572.55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11% 하락한 1,888.77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1% 하락한 4,237.74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만이 하락을 했는데요. 0.2% 하락했고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1%, 0.4% 상승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끝내 2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1990선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560선 지키지 못했고 4일 만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코스피 2000 또 코스닥 560 지키는 마감 종가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4월 4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0.25%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디플레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기존의 시각이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와 이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ECB의 금리 동결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ECB의 드라기 총재는 지금 저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그 유로존 경기를 어떻게 좀 다시 불을 좀 지피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동결론을 놨는데요. 전반적인 유럽 경제 상황이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컨센이 같습니다. 지금 저희 3월 물가는 3월에 발표된 물가는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0.5% 유로존 나왔고요. 나머지 독일과 스페인도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4월, 5월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거다라는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양적 완화를 지금 뭐 발표한다든가라기보다는 카드로 남겨두고 다음 달, 다음 다음 달에 나올 지표들을 나올 물가를 좀 지켜보자 하는 추세가 금리 동결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CB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직은 디플레 우려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경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경제는 중심국은 지난해부터 상당히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걱정이 많았던 주변국도 아일랜드와 스페인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조차도 좀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플러스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유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국으로 미국의 그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이게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갈까 하고 보다가 신흥국 자산은 아직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비데스크 크지 않은 그 저평가되어 있는 유로존 자산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자금 유입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유럽 쪽은 서서히 유로존 전체적으로 1% 전후 정도의 예상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그 이런 천천히 가는 회복은 가는데 문제는 지금 6개월 동안 거의 1% 미만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만 좀 조심한다면은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적인 회복세를 예상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부양책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 부양책이 나온다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한데요. 그동안 ECB는 뭐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달리, 영국중앙은행과 달리, 양적 완화라는 국채를 무한 매입하는 이런 방식을 한 게 아니고 OMT 말로만 했고요. 여러 가지 은행 대출 프로그램 또는 LTRO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요. 그 대책보다는 이번에 분데스방크 총재조차도 양적 완화를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 국채 매입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디플레가 더 악화된다면 그다음에 시중은행에 대한 시중은행이 ECB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든가 그 외에는 기업과 가계 대출에 대한 패키지로 대출 채권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 디플레 우려가 심각해지는 유럽 경제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요번에 굳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또는 양적 완화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유럽 증시의 하방 경직성으로 이게 더 떨어지진 않겠다. 옛날처럼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니겠다라는 식으로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미 조금씩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자꾸 수사로만 말로만 하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다가 실제로 하지 않고 뒤로 질질 끌어가면은 실망하는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다음 달 이번 달 말에 다시 나올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그 향방에 따라서 그리고 과연 진짜 ECB가 이런 액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시장은 유럽 전반의 지수는 좀 횡보를 할 것 같은데요. 주변국 쪽으로는 자금이 더 몰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유럽 주변국이 지금 글로벌이 가장 핫하고 주가 수익률 상승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지표도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우리 투자증권의 신환종 글로벌 스트래티지스트와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이른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이슈와 또 외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민 이사님과는 ECB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ISM 3월 서비스업 지수가 53.1로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이제 ISM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도 올랐고 서비스업 지수도 일단 2월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비중은 서비스업 지수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산 지표, 그다음에 그 신규 주문,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그 내용들을 현재 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네.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강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나온 자료. 그 ISM 공급관리자협회 자료를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53.1로 3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2월은 51.6이었습니다.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줄로 진하게 이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영업활동지수는 53.4, 신규 주문 지수도 53.4, 그 다음에 고용 지표는 53.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밑에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표는 1.5가 2월보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주문은 53.4로 2.1%가 올랐고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1%나 2월보다 올랐습니다. 2월은 47.5였는데요. 53.6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조업보다는 고용 지표로서는 서비스업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도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량이 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그 비축했던 재고 물자들이 현재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2월 주문은 또 2월 주문은 조금 감소를 하긴 했지만 현재 수출과 수입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그 원자재 중에서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 구리 관련 제품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닭고기와 구리 제품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변동 요인이 좀 컸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전히 구리 가격은 약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히스토리컬 인덱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3월이 53.1이었고요. 2월이 51.6, 1월은 54였습니다. 그래서 2월보다 상승했고 1월 수치보다는 조금 현재 덜한 이런 수치라고 보겠고요. 12월 평균이 54.2입니다. 이렇게 보면 53.1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으로서 힘을 좀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마켓워치 월스트리트 저널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번 수치의 예상치가 53.3이었는데 53.1로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는 소폭 조금 미달했고 이번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달이 됐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월보다는
그 온기가 많이 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산업군으로 현재 파급이 되는 이런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얼마 전 발표한 또 ADP 민간 고용은 괜찮았습니다. 3월의 고용 지표가 일관적이지 못한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들쑥날쑥하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교차로 수치를 봐야 됩니다. 고용 참여율이 많아지게 되면 네. 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고용 참여율은 늘어나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자가 그 늘게 되면 이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용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자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평작 수준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주말에 나오는 3월의 실업률 수치에서 이 고용 참여율이 조금 더 늘어나는지 수치를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볼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보시고 있는 화면은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의 화면인데요. 31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2주 전 수치보다는 1만 6천 건 실업수당을 신청한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4주 평균은 31만 9,500 건으로 250 건이 조금 더 올라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숫자들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실업수당을 수혜받고 있는 그 수혜자들은 283만 6천 명으로 2주 전보다는 2만 2천 명이 현재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여러 뭐 그 주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텍사스 지역은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2,424건이 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플로리다 지역도 농업과 건설, 제조업, 그 다음에 도매,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 골고루 1,698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나 네바다는 현재 그 해고 근로자가 많지 않아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크게 줄어든 내용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실업률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알래스카 지역이 5.3%, 뉴저지가 3.9%, 펜실베니아 순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화면은 워싱턴 포스트의 화면인데요. 역시 이번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1만 6천 건이 증가한 32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여기서 나온 부분은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내일 이제 발표할 내용입니다. 비농업군 일자리 수는 약 20만 명 정도 수준 올라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7로 발표됐던 부분은 현재 6.6 정도 수준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 주말에 3월 고용 지표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이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다소 보수적인 이런 관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 지수의 등락폭이 약보합세로 나타난 것, 이런 부분을 그대로 노정한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번 22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2가 기준금리를 0.25%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통화부양책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이야기했지만 드라기 총재는 끝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물가지수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네. 얘기를 드리면서 세부 지표가 이 그 에너지 가격에 그 일시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 시각이 22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상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다음에 디플레 우려는 제한적이다라는 지난해 11월 그
드라기 총재가 밝혔던 이 식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서 신한정 연구원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언론 보도 화면을 살펴보시겠는데요. 그 미 경제 채널 CNBC의 화면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IMF의 현재 그 비전통적인 정책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 ECB의 그 드라기 총재 말고 부총재가 있습니다. 빅터 코스타치오 부총재가 오늘 얘기한 바가 어제 그 얘기한 바가 들어와 있는데요. 4월 정도면 현재 물가 수준 3월에 그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0.5 정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드라기 총재도 이번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아주 현재 디플레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그대로 기존의 식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로화 강세가 수입 물가를 조금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향후 ECB의 통화정책에서는 유로화 강세를 조금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들도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이 물가를 조금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그 복합 PMI 수치에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지수의 좋은 수치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그 내용들이 현재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화면은 현재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그 드라기 총재가 앞에 현재 나와 있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프린트머니 그러니까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If low inflation lingers too long, 그 현재 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드라기 총재가 얘기한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현재로서 그 드라기 총재가 이번 그 회담을 끝나고 나서 회견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ECB가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는 모양새의 강조점이 2월보다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개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QE 방식에 대해서 이를 도입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QE 자체 양적 완화 기조를 ECB가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을지 이 내용도 현재로서는 새롭게 꼽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의 한 수단으로 현재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표명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또 움직임 자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모건 스탠리가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2%에 머물 것을 내다봤던데요. 미니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GDP 수치는 그대로 보고 있네요. 그렇죠. 미니 경기 부양책이 이제 어제 나왔죠. 네. 그 4월 달에 나왔으니까 이제 3월 수치는 이미 다 지나간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2분기 때 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봤고 모건 스탠리의 그 입장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7.5 이하로 1분기 수치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속속 이런 투자 은행들의 중국 1분기 수치가 앞으로 계속 그 소식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지 언론의 자료 화면입니다. 차이나 데일리의 화면인데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메인테인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GDP 포캐스트 GDP 수치를 지난해 11월에 7.2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변한 게 없고요. 9월에 7.1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역시
현재 그 내용으로 보면 7.5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보다는 조금 미달하는 수치로 현재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 화면은 저장성에 있는 라오닝 항구의 내용을 현재 보고 계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미니 경기 부양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의 파급 효과를 판단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카툰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푸틴과 관련된 카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뒤쪽에 이제 그 여러 그 회원국의 대통령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G7을 G7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 있고요. 옆에 캐머런 총리,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손으로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고 있죠. G8에서 현재 러시아가 추방돼서 G7으로 간판을 바꿔단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 건물 앞에 Civilized Nation Only 이렇게 썼습니다. 개화된 국가만 출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 복장이 사냥총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옷도 현재 벗고 있는 상태라 이를 그 조금 조롱하는 듯한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보겠고요. 푸틴 대통령이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그 언사를 인용해서 나를 환영하는 그 회원국의 클럽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열릴 G8 회담에서 그 브뤼셀에서 G7으로 이제 격화가 됐고 이런 그 제재 방침 이런 부분이 나온 내용을 만평으로 표기한 이런 내용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또 평화와는 조금 멀리 가는 러시아 모습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펀드 환매 부담감 속에 코스피가 2000선 단기 저항에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건설사 과징금 폭탄에도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월 인터넷주가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계속 장중에는 보이고 있지만 마감가로는 지켜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어저께도 뭐 상당히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침에 잘 나왔었죠. 네. 2007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상세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들. 이제 아침에 올랐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기, 미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후장에는 이제 그 개인과 기관의 막판 매도 물량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2000포인트 오다 보니까 뭐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에 좀 압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본다라면은 올해 지수 자체를 본다라면 예년하고 다르게 예년에는 한 2000포인트 정도 가면은 한 1800포인트 정도를 하단을 놓고 시장이 움직였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1900포인트를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잠시고 대부분이 한 1930포인트 대에서 바닥권을 형성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저점이 좀 높아져 가고 있다. 예년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펀드 매수, 그러니까 그 펀드 자금 유입이 올해 같은 경우 2월달, 3월달에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걸 참고한다라면은 펀드 환매 물량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지금 지수 때에서 2000포인트 전 초반 정도에서의 펀드 환매에 대한 지수 부담감은 예년보다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좀 모으면서 방향성을 탐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 과징금 폭탄 소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주 소식이 더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또 이제 대형 건설사들 과징금이 좀 나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 대비해서는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죠. 이제 경인 운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대규모 한 900억, 전체로 따지면 900억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폭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주가도 그러한 것들이 선 반영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저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보다는 완만 상승 보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계속 작년부터 이어져오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제 건설사들에도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토픽인 종목군을 좀 고르자면은 합병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삼성물산하고요. 뭐 대우건설, 뭐 현대산업 등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삼성물산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종목이 3%대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64,000원대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라면은, 혹은 이제 65,000 안착을 한다라면은 매물이 없이 한 70,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치고 나간다라면은 이 종목도 같이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하고 있는 3월 인터넷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3월 인터넷 주가 이제 어저께도 발표 나왔죠. 네. 2020년까지 시장 규모를 30조까지 확대하겠다. 지금 시장 규모가 약 한 2조 한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게 작용을 하면서 뭐 대부분 관련주들이 뭐 최소 3-4% 많게는 뭐 급등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는데, 3월 인터넷주는 제가 그렇게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무리하게 이제부터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간다 싶어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혜가 입을 수 있는 업종 종목이 있고요. 그냥 단순한 이제 그냥 기대감으로 묶여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뭐 거기서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면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러한 그 시장이 뭐가 있을지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기기 혹은 장치 등을 통칭하는 디바이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또 수요가 제품이 늘어난다라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비메모리나 메모리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부품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을 본다라면 TLI나 테스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관심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 부품 업체들은 뭐 특히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은 다른 반도체 부품 업체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 금요일 또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해보는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장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이제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9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지지력 테스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980포인트 정도까지, 그러니까 121선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1차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단기 강세 급등세를 띄웠기 때문에 어저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전환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 기간 조정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에 좀 무게감을 두고요. 다만 여기서 앞에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펀드 환매, 이것은 지수에 어찌됐든 일시적인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외국인이 뭐 2-3천억 정도 혹은 한 매일같이 한 천억에서 천억 전후로 해가지고 2-3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은 매수 기조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 접근하신다라면 자동차라든지 화학, IT주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자동차, 화학, IT에 대한 관심, 코스닥은 단기 기간 조정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20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드라기 20위 총재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저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에 대비해 양적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이 드라기 총재 이번엔 부양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드라기 총재 어떤 뭐 부양책 카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동결했고요. 오늘 이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거나 아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참 양쪽 하나 논의를 했다. 그거는 매번 할 때마다 했을 겁니다.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 립서비스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아쉬웠던 하루죠. 물론 뭐 시장에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의견서를 마리오 드라기가 20위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중에 거의 한 80%는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20위 부총재인 그 콘스탄치오가 미리 시그널을 주긴 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OMT를 하기 위해서 더 CPI가 낮아짐으로 인한 어떤 명분을 얻고자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지표를 보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CPI가 다음번에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이 괜찮아질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주식도 세 번째 바닥에서 지지에 실패하면 하락이 엄청 깊어집니다. 근데 물가상승률 역시 0.47%를 세 번 지지하고 네 번째 무너졌는데 이거를 믿으라 그런다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물론 경기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좋지 않으면은 결국에서는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일본도 디플레 빠져서 거의 십몇 년을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다 지금 나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렸는데 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게 돼. 그 수입 물가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디플레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뭘 보고 디플레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리면 대책이 안 설 수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0.5% 정도까지 왔다면 여기서 0.2%가 더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무슨 카드를 써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난번에 써야 할 카드를 좀 늦게 썼거나 아니면은 지금쯤 OMT라든가 이런 걸 좀 써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C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지금 뭘 볼까요? 이탈리아를 보나요? 저국인 이탈리아를 보나요? 아니면은 독일이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옌스바이트만은 분명히 이 OMT 무장국채 맵에 대해서 유로존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독일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습이고 그 얘기는 지금 뭔가 빨리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20의 결정은 정말 안타깝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문제가 되면 아마 그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싶습니다. 물론 금리는 인하할 폭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못 대겠지만 최소한 비전통적 방식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약점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3자가 보면 이거는 거의 100% 찾아냅니다. 또 그런 컨설트를 해주는 데도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장에서 음모론에 의해서 IMF의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이 자기들 테이퍼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20이나 독일이 일본이 막아주길 바란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IMF나 OECD가 제시한 것처럼 20이나 일본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본다면 지표가 나빠진 이 시점에서 꼭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적 견해고요. 이 이후에 이제 다음번에 소비자가 물가 지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추가적 하락이 됐을 경우 그때는 정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내게 될까요? 조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미국 월가에서 증시 대폭락 소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USA Today에 따르면 투자자들인 지난 수년간 화랑세를 지속해온 미 증시가 지난 1987년과 상당히 흡사하다며 당시 발생한 블랙 먼데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어떤 모습이 비슷한 건지 참시 37일 후면 한 달 정도 후에 폭락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아마 이 37일이 거래일수 37일일 겁니다. 거래일수. 그러니까 그 과거의 1987년도에 10일 거래일 후 블랙 먼데이가 왔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황소장 불마켓이 약 한 365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년 정도 근 6년 다 됐을 때 이 불마켓이 끝나면서 블랙 먼데이가 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불마켓이 온 지가 1311일에서 약 37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그때쯤이 굉장히 위기감이 오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블랙 먼데이 때는 하루 만에 20%가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그 정도 하락이 있던 아니면 그거보다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도, 1928년, 29년도의 어떤, 대공황과 유사한, 차트의 흐름이 보인다. 2월 말부터 3월 초 조심하자. 그랬는데, 지금 4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은요, 절대 블랙 먼데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말이 될 수 있다 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7년도에는 금리가 20%대였기 때문에 블랙먼데이 와도 시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여가 있어서 공황 후에 새로운 장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있었죠. 지금은 제로금리입니다. 여기서 터지면 끝장입니다. 끝장. 절벽 밑으로 시장이나 모든 경제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미국은 금융위기가 완전히 심각해지고, 이것은 근본으로 가는, 그러니까 통화 자체가 없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되면서 완전히 바보가 될 테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이 연기금으로 아마 방어를 하겠죠. 절대 방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은 제로금리거든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자는 그냥 끝나지 않는 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금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받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버블이 오든 옆으로 횡보해서 받치든 받치지 그 당시처럼 뭐 블랙먼데이가 오는 상황은 없죠. 물론 뭐 컴퓨터 오류에 의해서 컴퓨터가 지난번에 뭐 그런 경우 있었죠. 어떤 증권사가 한맥증권사가 그 옵션 만기날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폭락 도산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물론 뭐 컴퓨터가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 변수는 상당히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그때와 같은 시장의 패닉이 당분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금리가 3%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시장이 아마 잘 견뎌낼 거다라고 본다면 그들의 어떤 그 불안감은 우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87년 블랙먼데이 재현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엔저 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 분기 엔화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엔화가 이번 분기에는 97엔까지 갔다가 100엔으로 2분기를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커졌다 이런 코멘트도 있지 않았어요? 97엔대가 가면 땡큐죠. 왜 땡큐냐면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안화 약세를 통한 국내 수출의 증가 위안화 약세를 통한 엔화의 강세 기조가 역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그 일본의 엔화가 105엔대까지 간다라는 거 했는데 갔어요. 그래서 지금 97엔대까지 하락을 2분기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분기란 요거랬는데 2분기에서 하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머리에 싹 스쳐가는 것들이 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우리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확률도 없죠. 2분기 이제 시작됐죠. 그렇죠? 그러면 또 2분기 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가능성 제기되고 있죠. 지금 ECB 0.5% CPI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정책이 안 나는데 만약 2분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강력한 정책 나오겠죠. 완전히 2분기 때가 아주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2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것이 이제 추세적 하락 국면이 아니라 결국은 연말에는 108엔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8엔까지 정말 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해서 에너지 부분의 어떤 수입을 줄인다면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거의 힘들죠. 근데 지금 뭐 한 14기 정도 가동 가능성에 대한 이걸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일본 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과하는데도 역시 뭐 3, 4개월 걸린다고 판단한다면 2분기는 아주 정말 핵심적인 올해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의견처럼 97엔대보다 좀 더 내려갈 확률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약 91엔대까지 보이는데 왜 97엔대를 제시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엔화의 약세가 결국 위안화의 약세가 엔화 강세를 유발할 거다라는 어떤 그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을 포인트했는데 아마 목표치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땡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수치 언급해 주시면서 이번 2분기가 가장 중요한 대내외 이슈가 포착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4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